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라고 카메라를 못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켰는데 그 위블로우라고 하세요 여러분. 시계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. 시계 잘 만드는데 거기 행사를 지금 가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굉장히 또 멋지게 차를 입고 나왔습니다. 근데 행사를 되게 좀 뜬금없는 곳에서 하더라고요. 금호라고 하세요? 금호? 저 여기 완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아 저기다 아, 이 아저씨랑 콜라보 했구나. 이 아저씨 이 되게 유명한 아저씨잖아요. 꽃 모양으로 만들었네. 위블로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럭셔리 워치 업계에서 최초로 이 러버와 골드를 혼합한 제품을 탄생시킵니다. 와 이거 뭐야? 페라리랑.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엔진 같다 진짜. 확실히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었나 봐요 이거를.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무신사 스튜디오 여기 무신사 스튜디오 신당점 네, 신당점에 제가 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제가 오늘 2구 CM 있잖아요 29cm 거기랑 같이 좀 재밌는 행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본 같은 거 쭉 보고 촬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와우 야, 멋있게 잘했네 여기. 구독자분들 중에서 오늘 모임리 컨텐츠로 유입된 분들도 있으시죠? 제 효자 컨텐츠이기도 했고 제가 또 그 덕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29CM에서 이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오모입처럼 인터뷰를 진행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MC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1일 MC를 맡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새로운 시즌 취향의 발견 29cm의 우먼 패션부 퓨리 행 말이 안 나오네.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대본을 보고 옷모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 준비해주신 대본을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워 개인적으로 저는. 그러니까 막 프리스타일로 막 질문 물어보고 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뭔가 이 준비된 질문을 계속 외우질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곧 시작합니다. 방금 아우 라이브 끝났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어떡하냐 되게 신경 쓰이네. 아무튼 오늘 무신사 행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저는 바로 이제 하남 스타필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호수님하고 또 스타일 체인지 영상을 또 찍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제 매장 문 닫고 찍는 거라 사람이 없긴 한데 10시인데 12시 좀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좀 끝낼 것 같긴 하지만 오하 뭐 그런 거 오늘 영상 뭐 여기서 마칠까요? 톰보이였습니다. 톰보이였습니다. 맞나요? 너무 지금 몇 시죠? 1시 반? 지금 거의 2시요. 거의 2시. 네. 지금 2시 하남 스타필드의 상황이 지금 막 거기는 팝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. 오늘 어떠셨나요, 촬영? 아유, 저희 오늘 코디 너무 좀 재밌게 잘한 것 같고. 이거랑 뭐 다른 영상에 올라갈 거긴 한데 블로그라는 거 아니냐? 철물. 여기 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바로 뒤에 이렇게 딱 여의도랑 한강뷰 쫙 보이는 이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한강 스팟인데 마포 새빛 문화숲이라는 공원이에요. 지금 보면 뒤에 이 발전소 같은 거 쫙 있고 한 이런 좀 공원이 있는데 여기 뷰가 참 그 멍 때리기 좋습니다. 여러분 저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?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콜라보 제품이 있는데 이게 옷은 아니고 이거거든요. 이게 뭐냐면 얼굴에 바르는 베이스 제품인데 한 1분 정도 PPL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이번에 V-Dale이라고 이제 LG에서 하는 뷰티 브랜드 있어요. 거기랑 이번에 콜라보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이미 여자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막 뷰티 쪽 전문가는 아니에요. 저도 되게 좀 기본적인 거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거는 뭐 립밤이라던가 뭐 선크림, 얼굴에 뭐 잡티 같은 거 나면 그런 거 좀 커버해주는, 가려주는 그런 것만 좀 쓰는 사람인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선크림이 되게 필수인 거 아시죠? 선크림 안 바르면은 진짜 나중에 훅 가거든? 근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선크림 같은 거를 좀 그냥 막 발라주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가 이게 쉽게 안 발려. 그냥 발라놓고 보면은 얼굴이 막 허옇게 뜨고 막 뭉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막 바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이렇게 로션처럼 좀 쉽게 발리면서 막 대놓고 나 화장했어요 이런 느낌 안 주는 그냥 자연스럽게 톤업만 되는 정도의 이 그런 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컬러는 한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괜찮죠? 자연스럽게 얇게 발리고 해가지고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곧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타임스퀘어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여러분 이번에 자라에 되게 예쁜 스니커즈 나온 거 아세요? 저는 그거 이제 온라인에서 봤는데 이 실물이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래서 제가 매장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. 여깄다. 이거거든요. 약간 뭔가 뉴발 아식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. 뭔가 이런 중간중간 메탈 컬러랑 이 블루 이 조합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괜찮네. 이것도 예쁘다. 버건디 컬러 MA1 이번에 자라 오리지널에서 나온 거네요. 나 이렇게 좀 뭔가 다행된 것 같은 이런 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컬러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사는 사람 있을까? 이런 거는? 이거는 제가 조만간 좀 제대로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은 신발 종류별로 컬러별로 해가지고 쭉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저거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백화점 온 김에 좀 영화라도 보고 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듄만 한 3번을 봤어요. 지금 이제 듄은 100만 겨우 넘었더라고.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관광객들이. 근데 보니까 파면은 900만이 넘었더라고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듄은 관심 없고 다 파면만 보고 이러니까 뭔가 좀 안타까워. 아, 듄 진짜 재밌는데. 근데 사실 이 SF라는 장르 자체가 좀 되게 마이너한 장르다 보니까 뭐 파묘에 비해서는 그치 인기 없을 수밖에 없지. 저는 이렇게 평일에 나와가지고 뭐 가끔 날씨 좋을 때 자전거도 타고 밖에 돌아다니고 하면은 뭔가 이 직업적인 혜택이랄까? 유튜버로서의 혜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기분이 좋네요 오늘. 그리고 지금 여기 서강대교 옆에 섬 보이죠? 여기 이제 밤섬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나무 하얀 거 보여요 저기? 나무가 하얗잖아 저기가.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저기 이 나무가 죽은 거예요. 그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걔가 저 위에 거 살면서 똥 싸고 막 이래가지고 그 뭔가 산성 성분 때문에 나무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저기. 저 되게 별거 다 알죠. 제가 이런 생물, 자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. 제가 방금까지 이 선인장 선인장 보고 있었는데 쭉 보다가 아니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. 이게 이렇게 큰 선인장이 이게 3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진짜 싼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. 요거 얘랑 똑같은 애거든요. 근데 얘가 훨씬 커. 이 정도면은 5년이 뭐야? 한 7, 8, 9년 한 이 정도 키워야 이제 저 정도 사이즈로 크는 거거든요. 그리고 모양이 또 너무 예쁜 거야. 저 너무 저 너무 할아버지 같나요? 네. 제가 좀 굉장히 독특한 취미가 있죠. 이런 좀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
근데 이게 그게 있다? 이게 35만원짜리인데 35만원이면 솔직히 우리가 옷을 35만원짜리 산다고 하면은 뭐 얼마나 좋은 걸 살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. 근데 35만원 저런 걸 산다? 평생 키우는 거지. 예, 퇴근합니다. 아 맞아, 시스템에서 선물 보내주셨어요. 티셔츠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라 그래? 이게 사진 찍은 이 작가님이랑 요거 이제 같이 콜라보라 그래야 되나? 그냥 이걸로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데이비드 심스라는 분인가봐요. 요 분이랑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던데 보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입으라고 두 개 보내주셨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확실히 제가 이렇게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면은 너무 피곤해요. 지금 몇 시야? 이제 한 10시 정도 됐는데 10시인데도 벌써 지금 너무 졸려서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